이 게이지의 절반. 불나는 건 아니지? 차마 담배 피네? 이따가 찍읍시다, 이따가. 어우. 이번에 가야 돼.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2년식 미니 쿠퍼 S 모델이에요. 처음에 이제 5일이 누이된다고 저희한테 입고를 하신다고 예약을 하셨었고, 입고 당일날 차주분께서 연락이 오신 게 시동이 안 걸린대요. 끌고 오실 수 없고 견인해서 입고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견인돼서 입고가 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견인고리 끼는 구멍인데 자기 발로 못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아, 되게 시끄럽네. 자, 현재 주행거리는 146,487km고 저희가 진단기상에서 이렇게 코드를 뽑아봤는데 배터리 전원 쪽 코드만 있고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 오일이 누이된다라고 하면 이런 뭐 틈바구니나 이런 데 묻어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유난히 좀 기름이 좀 많이 묻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카바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열면 이렇게 그 디자인 카바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여기가 누이가 되고 요 사이 카바랑 헤드 사이에, 그래서 여기는 묻을 수 있는데 여기는 잘 안 묻거든요. 왔을 때 특이한 게 영상으로 남기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엔진이 안 도니까 일단 엔진이 붙었나 해서 확인했을 때 오일량이 한 요만큼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 게이지의 절반 이만큼이 찍혀 있었던 상황이고, 저희가 오일을 뺐을 때 총 나온 오일량이 15리터 정도가 나왔어요. 15리터면 한 5리터만 더 붙으면 버스에 들어가는 오일량과 비슷한 양이에요. 아마 오일이 누유가 된다고 하니까 오일을 잔뜩 부셨나 봐요. 트렁크에 한번 가 보시죠. 여기 보면 4리터짜리 부동액 오일이 하나, 두 개, 8리터인데 여기 두 개, 10리터네요. 그래서 여기 보충을 한 통 같은데 여기에 실려있는 게 10리터예요, 무려. 14리터를 빼내고 기본 정량 5리터를 다시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9리터 정도를 더 넣으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오일통의 양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일단 오일을 뺐으니까 그 후로는 저희들도 시동을 걸어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보고 엔진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스타팅이 잘 안 도는 문제로 입고가 됐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바로 걸리네? 우와! 뭘? 차마 담배 피네? 설명은 좀 이따가 하고 내가 시동을 걸자마자 차를 밖으로 뺄 거예요. 다행히 엔진 진동도 없는 걸로 봐서는 엔진에 데미지는 없고, 여기서 연기 나잖아요. 연기 이 오일이 좀 흐른 것도 있고 터보 차저에서도 아마 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차주분께서 이제 오일이 소모가 된다고 해서 오일 양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시동이 안 걸렸던 것도 피스톤 위로 오일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오일을 다 청소하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어차피 차주분께서 오일을 그렇게 넣고 세로를 쳤기 때문에 엔진이 고장 났으면 벌써 고장 났어야 돼요. 지금 제가 세로를 쳤을 때 처음에 무겁게 돌다가 그 다음에 시동이 걸렸던 거는 오일이 타면서 머플러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터보로 넘어오고 아마 촉매에도 좀 고여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차주분께서 원하셨던 뭐 오일 누유, 오일 소모 그 점검은 추후에 하고 일단 다 태워야 돼요. 이게 촉매까지 다 오일 범벅일 거예요. 불나는 건 아니지? 엔진 오일
진짜 많이 보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보는데 5리터 들어가는 차에다가 14리터를 넣었으면 거의 3배를 넣은 건데 멀쩡하면 이상한 거지. 하, 이거 언제까지 태워야 될까? 이게 다 태운 것 같아도 고속주행하면 또 나올 텐데 저녁 때까지 태워야겠다. 이따가 찍읍시다. 이따가. 미니. 예뻐잉. 어저께 점심 좀 지나선가 연기를 엄청나게 예쁜 미니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쪽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시동을 계속 걸어놨어요. 바닥으로 오일도 한두 방울 떨어졌고 떨어진 오일이 누유가 돼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오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배기 매니폴드를 타고 흘러내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바닥에 좀 떨어지고 연기가 어저께 진짜 한 서너 시간 났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려고 가고 있어요. 아이고 오일이 바닥에 한근하게 있네. 시동을 걸면서 뒤에서 매연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어저께 거의 다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행을 하면서 나오는 연기랑 공회전 때 나오는 연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주행은 저희가 안 했어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주행을 하려고 나가면 민폐거든요 사실. 일단은 한번 걸어봅시다. 배터리가 안 좋은가 봐. 약해. 이제 연기 안 나지? 악셀 한번 밟아볼까? 연소실 내에 있는 거랑 촉매 속에 있는 오일들은 어느 정도 다 연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차가 이제 입고 당시에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 때문에 입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일이 누유가 된다고 해서 입고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일 누유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에 엔진 필링이나 그런 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미니 같은 경우는 오일 누유되는 게 거의 일정해요. 보통 로컬한 카와에서 누유가 제일 많이 되고 그 외의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배기 매니폴드 안쪽에 오일 필터 하우징 거기서 누유가 좀 많은 편인데 그건 차를 좀 떠봐야 알겠죠. 이제 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량을 좀 실내로 넣고 차를 떠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오일을 보충 안 했으면 더 쉬웠을 뻔했는데 구독은 했나? 지금 여기 보면 이 뒤로 이 오일들이 여기 모플러에 봐봐. 이거 새카맣게 묻어있고 여기도 다 기름때예요. 여기 주행하면서 계속 기름이 이렇게 튀었다는 얘기고 이 뒤로도 여기에도 묻어있고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 오일이 이렇게 넘어와서 탔어. 이 고무는 이미 불어있고 여기서 여기 고무들 그리고 얘네들이 타서 새카매요. 이게 지금 카본이 생겼어. 이게 연소실 안에 슬러지가 생긴 것 같아. 여기에 멤버에도 전부 오일 투성이고 엄청나요. 여기 머플러에도 그렇고 여기 전체 여긴 진짜 번들번들해. 미니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새는 데가 여기에 보면 오일 쿨러가 있고 필터 하우징이에요. 이게 오일을 타가 들어가는 필터 하우징이거든요. 이게 필터 하우징 가스켓이 안 좋으면 이쪽으로 오일이 엄청나게 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 오일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 여기에 물론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흘렀을 수도 있는데 엔진 오일 팬 자체에서도 우유가 좀 현재 있는 상태예요. 주차해놔야 되는데 바닥에 또 오일 새 있잖아. 그러니까 차주분께서 주차했을 때 바닥으로 오일도 떨어지고 주행하면 아마 머플러에 묻어서 냄새도 났을 거고 연기도 났을 거예요. 이 정도라면. 그리고 미션 오일도 여기에 이렇게 오일 팬 이 자리에서 우유가 있어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미션 오일 팬의 누유는 여기에 한번 찍힌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탁 찍히면서 충격 때문에 좀 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상부에 이제 로컬한 카바 여기도 누유가 좀 있고 벨트 쪽 선태가 안 좋아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려서 이거 안 보여요. 카메라로 못 찍어요. 찍지 마세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제 오일을 소모하는 차량들의 특징은 공회전을 오래 했다가 악셀링을 하는 순간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오일이 다 소모된 다음부터는 매연이 안 나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오일을 안 먹는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엔진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마 바닥으로 오일이 계속 떨어지니까 오일이 떨어지는 양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은 사실 거고 오일이 찍어보는 방법을 아마 모르셨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떨어지는 오일을 보면서 넣어야겠구나. 새니까 당연히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차주분들은 오일이 바닥에 떨어지면 1리터씩 보충해요.
오늘도 떨어졌네 오늘 넣고 내일도 떨어졌네 또 내일 넣는 거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밑에 떨어진 양 진짜 저 정도면 네 방울 다섯 방울 그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종이컵 하나가 한 300cc 정도밖에 안 돼요. 300cc가 채 안 되나 그래요. 보통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거 바닥에 확 쏟으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로 떨어진 거 아니면 오일 1리터씩 넣지 마세요. 그 게이지 찍어보세요. 꼭 항상 바닥에 떨어지는 오일 양을 보고 한 세 방울 떨어졌나 보다 싶으면 세 방울을 넣으시던가 그냥 타고 가세요. 게이지 찍어보시고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닦는 게 더 일일 것 같네요. 자, 엔진 오일을 측정하는 법. 요 라인, 요 플라스틱 라인 안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요 밑에가 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볼록 튀어나오는데 요 밑에가 로우예요. 그래서 풀, 로우 요 사이에 3분의 2 지점 그게 정량이에요. 오일을 좀 소모한다 그러면 풀까지 채우시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풀 여기까지 채우세요. 근데 이 차는 입고될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차 있었어요. 오일이 그걸 영상으로 못 남긴 게 좀 서운하네. 연출을 하고 싶었어. 조금 많이 넣으면 그냥 오일이 타고 마는데 이 차 입고될 당시처럼 그렇게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넣으시면 액체가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엔진에 데미지를 입어요. 그 안에 이제 커넥팅 로드가 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오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딱 그 양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되고 가끔 여기다 물 넣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20대 때 한번 봤어요. 여기 물을 아무리 넣어도 물이 다 안 찬다고 해서 입고가 되는데 물을 여기다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그때 물을 한 15리터인가 넣으셨다고 했는데 물이 안 찬다고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봤더니 엔진에 꽉 어디에다가 오일을 넣고 물을 넣는지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양이 한 조각씩 들어갈 수 있는데 오일은 한 25리터, 30리터는 들어갈 것 같은데 넣다 보면 왜냐하면 엔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오일 팬만 오일이 있는 건데 많이 넣다 보면 그 팬 넘어서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 피스톤보다 높이 꼭대기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넣으면 엔진 그냥 박살나버리지. 시동 걸면 들어가요. 계속 넣으면 20리터 이상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요만한 엔진에서 8기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40리터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량 지키셔야 돼요. 막 정량에 막 목숨 걸 정도로 지키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차처럼 이렇게 과도한 양을 주유란다 보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일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게이지를 찍어 보시고 넣으셔야 돼요. 꼭 구독은 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연기관 차에서 오일이 없다 근데 오일을 너무 많이 붓다 잘못하면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가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오일량 찍어보시고 찍히지 않는 것들은 실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고 정량만 보충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안녕. 너는 왜 맨날 우리 창고에 와서 잠을 자는 거야? 나 차가워. 너나 니네 엄마 알아. 처음에 우리 가게 매장 오픈할 때 매장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애가 그때 막 새끼를 났었거든. 제가 그 새끼인지 아니면 그 새끼의 새끼인지 모르겠어. 맨날 내가 밥 주고 그랬거든 그때 매장 오픈할 때. 그래서 저기 저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 주고 그랬어. 내가 끌어안고 쓰다듬고 그랬는데 쟤는 아니고. 레인지로버 보러 갈까? 스타필드에? 아 디펜더 사고 싶은데 얘랑 딱 디펜더랑 같이 세워놓으면 형제의 차 아니야? 형제의 차? 아씨 엔진 소리도 똑같은데 갖고 싶다. 얘도 있었네? 쟤도 있네? 아이고 참. 아 이거 언제 고치지? 아 이게 감성 죽이지 않아 이거? 남자는 V8이지. 차 고치는 사람들이 제규어 되게 좋아해. 자랑해야지.